콩나물을 막 자라고 있어요. 그것도 엄청 흔하게. 동백은 두 번 진다고 했던가요? 나뭇가지 끝에서 지고 떨어져 땅 위에서 또 지고 두륜봉까지 가는 길은 두륜산 산행 코스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고 험한 길입니다. 능선을 따라 걷게 되어 있어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쉬운 길이 아닌데요. 오, 무섭다. 이 밑에 안 보고 가야 되겠다. 네, 오! 한 번에! 그 험한 길을 제 발로 딛고 올라선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.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해남 땅의 절경입니다. 아름답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세월 이 땅을 지키며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왔을까요? 산과 바다, 어느 한 구석 추억이 남지 않은 곳이 없겠죠? 땅은 아늑하나 기계는 높았던 곳. 산을 내려다보니 이 땅이 품은 그 삶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합니다. 여기가 해남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두륜산 정상인데요. 넉넉하고 아름다운 산세가 해남을 품어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겹게 느껴집니다.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어머니 같은 바다와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이어온 사람들이 사는 곳. 해남의 봄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요?